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릴레이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릴 텐데 종목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중에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뉴스타의 유창희 대표, 위드 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종목부터 확인하고 올게요. 네, 먼저 유창희 대표의 픽입니다. 롯데케미칼을 시작으로 화신, KT, CJ제일제당, 휴비츠 총 5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삼성물산, 태광, LS일렉트릭, SY, 캠시스 10가지의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10가지 종목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오늘 시장이 들쑥날쑥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경기 침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끝이냐 뭐 이런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유가가 100달러 일시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고요. 10% 급락이 나왔습니다. 유가가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가가 하향 안정화 된다라면 화학주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화학, 정유주, 철강사 뭐 이런 회사들은 다 스프레드 차이로 수익이 결정나는 것인데 그동안 유가가 계속 오르는 바람에 이 스프레드가 개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반기 혹은 내년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뭐 불황, 호황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꾸준하게 매출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에 대한 또 기대감들 그리고 악재들이 이미 선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 보신다면 한 번 정도는 승부를 걸 수도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 하반기까지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이고요. 지금 뭐 건설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든 전체적인 어떤 건설주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삼성물산이라는 지금 현대건설 쪽 좀 압축을 해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건설주 같은 경우 일단 4% 삼성물산 현재 4% 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승할 때 따라가기 상당히 겁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또 뭐 하락하는 것도 겁나서도 뭐 매수 못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비싼 것보다는 싼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시겠지만 5천억 불 금의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전이 이제 본격화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가 한창 잘 나갈 때 600억 불 정도 수준을 보게 된다면 거의 8배, 9배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분의 1만 따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 삼성물산이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터널 공사 수주를 받았는데 앞으로 뭐 주택이라든지 항만, 철도, 에너지시설 이런 대규모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속했던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LNG 쪽도 좀 보게 되면 이 카타르 LNG 수출기지 건설공사 단독 수주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2025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 앞으로 뭐 LNG 투자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거기에 어떤 수혜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멘텀은 원전인데 우리가 원전 얘기할 때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시공은 삼성물산인지 현대건설 대공설이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삼성물산은 미국의 네. 뉴스케일 파워와 동유럽의 SML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유창희 대표의 다음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화신입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은 저는 한 개는 필수로 편입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현대차, 기아처럼 완성차일 수도 있고요. 뭐 화신이나 SL이나 뭐 이런 부품주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든 결국에는 가지고 있어야지 하반기 수익이
관리해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차량 생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죠. 부품이 부족하다, 뭐 또 그 파업을 한다,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지만 생산은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뭐 전기차 성장 모멘텀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급성장, 뭐 유럽 시장도 나쁘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 반사 이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투자를 확대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또 화신 같은 기업들 충분히 반사 이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부품도 시장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부품주들이 또 이러한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제품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는 포트폴리오 하나는 편입해두면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정태근 팀장의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태광인데요. 요거는 삼성물산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 LNG 수출기지 이 부분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LNG 사업 같은 경우 이제 아시겠지만 G7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투자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그러면서 유럽 쪽에 FSRU라든지 LNG 터미널 공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쪽 같은 경우는 LNG 터미널보다는 뭐 저장 기지보다는 FSRU 쪽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런 수입을 하게 되면 또 수출을 하는 쪽이 있는데, 그게 또 아시겠지만 카타르 북부 가스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G 생산 규모가 7,700만 톤인데 이제 앞으로 1억 2,600만 톤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전에 삼성물산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출 기지였던 추가적인 어떤 건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LNG 플랜트 건설도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LNG 플랜트 관련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요. 뭐 태양뿐만 아니라 뭐 성강변도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이 삼성물산에 이어서 카타르 LNG 플랜트 입찰에 이제 참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이제 받은 상황이고 현대건설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뭐 피팅, 관이 음새라 그러죠? 여기 어떤 수수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태양 같은 경우 좀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에 이어서 태광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KT입니다. KT. 뭐 통신주들,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이 좀 있죠.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좀 안정적인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배당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실적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성장 모멘텀 이런 부분들은 통신주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뭐 외국인들 수급도 KT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몇 번 통신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독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성장 모멘텀 가져갈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데이터 센터 확대된 어떤 기대감입니다. 데이터 센터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면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한 ICT 서비스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요. 그것이 필요한 일반 중소기업도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못했었던 것은 데이터 센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것을 이제 통신사들이 이제 서비스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 데이터 센터 16곳 이런 게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KT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관련돼서의 그 요금 그 서비스를 이제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기대감들 계속 가져가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고점 돌파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성향의 통신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세 번째는 LX 엘렉트릭인데요. 발음하기도 힘들고 이거 참 검색하기도 쉽지가 않은 종목인데, 네. 어쨌든 뭐 이것도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정유주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신재생 쪽도 같이 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LX 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을 어쨌든 지켜주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550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2분기 기존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어쨌든 인프라 투자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인프라 투자가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이라든지 특히나 해상풍력 쪽이요. 그리고 뭐 전력 인프라 이런 부분이 계속 구축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발전소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는 구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잔고가 1조 5,400억입니다. 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것이고 이게 이전부터 계속 누적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태광, LX 엘렉트릭이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이번에 뭐 조정이 오늘 크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을 위한 어떤 조금 싼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인프라 관련 종목들을 좀 두루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입니다. 뭐 아까 제가 그 롯데케미칼 말씀드린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 유가만 폭락이 나왔느냐? 아니에요. 네. 그 소맥, 뭐 옥수수, 구리, 모든 원자재 에너지 섹터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소맥, 소주 맥주가 아닙니다. 네. 우리 밀가루를 소맥이라고 합니다. 그거 소맥이 죄송합니다. 러우전쟁 네. 그 이전의 가격으로 회귀했어요. 네. 옥수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해소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거기다가 어쨌든 우리나라 다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물론 쌀 재배하긴 합니다만 대부분 밀가루 이런 거 다 수입해 오기 때문에 옥수수라든지 그런 거 가공한 업체들이 수익성이 많이 안 좋아졌지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또 가격도 일부 올렸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CJ제일제당 저는 충분히 수익성 개선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뭐 41만원 돌파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해 볼만하다. 또 경기 방어주가 또 음식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비싸도 삼시세끼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면서 CJ제일제당 들고 오셨는데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정책은 팀장님,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이제 중동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SY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들이 조금 전에 그 곡물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비료라든지 그리고 LPG 관련주들 이런 쪽에서 이제 뭐 재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뭐 식수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는데 결국 이것들을 언급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테마 내에서도 어떤 테마였던 성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총리가 재건 계획의 첫 번째로 식수 얘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거시설, 병원, 학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전후 이제 모습 복구 이런 부분인데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한국일보와 어떤 단독 인터뷰에서 여기서 모듈러 주택을 언급을 하게 되면서 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이게 모듈러 주택이 그냥 쉽게 예를 들면 뭐 레고식으로 조립하는 주택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예전에 그 조립식 음압병실 좀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임시주택이 될지 아니면 본주택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모듈러 주택 관련된 모멘텀이 좀 발생되면서 SY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SY는 그 모듈러 주택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캠 하우스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상한가에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연이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올선과 역 조정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관련 수혜가 기대되는 모듈러 관련 종목 SY 들고 오셨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38%가량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홍콩 항셍지수 역시나 소폭의 내림세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0.35%가량 하락하면서 21,777포인트로 개장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니케이 지수 역시나 지금 약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다른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가져갑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0.7% 내림세,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력 유지하면서 0.8% 상승한 75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는요, 수급 상황 중에 기관이 매수로 좀 전환했다는 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기관이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까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마지막 종목 한 종목씩 남겨둔 상황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네. 정태수 선생님 옛날 사람처럼 개발을 좋아하시네요. 네. 네. 오늘 다 관련 종목들이네요. 네. 저는 뭐 슈비치 선정했습니다. 네. 헬스케어 산업,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뭐 헬스케어 시장은 계속해서 고성장세를 이어갈 거라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이 연평균 20, 30%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한 2026년만 된다고 하더라도 뭐 전 세계 규모가 한 그 700조? 260조인가요? 제가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차지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맞춰서 정부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개인정보, 의료정보 이것을 접근할 수 있게끔 민간에서도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 맞춤 의료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헬스케어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흔한 게 뭐 임플란트 같은 거죠. 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성장 모멘텀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보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고 즐겨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눈 질환 관련된 시장도 계속해서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가공기라든지 뭐 안과용 장비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그 안정적인 수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시력 그 조절 그 시력 그 관련된 시술도 젊은 분들 많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성장 모멘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휴비츠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이 남아있는데 이 캠시스를 들고 오셨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이센조님이 지금 보유 중인데 매수가 부근이래요. 네. 네, 목표가 얼마까지 잡으면 좋을지 여쭤보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일단은 이제 캠시스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전기차 뭐 자율주행 쪽을 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기 모멘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갤럭시 Z 폴드 4 이런 모멘텀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기가 뭐 테슬라 전기트럭을 그 전기트럭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캠시스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이 카메라 모듈을 수주받게 되면 이거를 전량 삼성전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협력사도 같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캠시스 같은 이런 그 협력사도 마찬가지 수혜를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 카메라 모듈이 그 거리 감지 인식을 담당하는 카메라 모듈도 있고,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카메라 모듈도 있고, 복합 정보를 담당하는 카메라 모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트별로 나눠서 삼성전기가 주로 들어가게 되고 캠시스 같은 기업들이 이어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4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는 삼성전기가 되겠지만은 파트론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같이 들어가고, 이번 특이하게 중국 기업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삼성전기 전기 트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캠시스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면은 저는 일단은 뭐 3천 정도까지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완만하게 지금 차트가 돌아서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천천히 저항대 지지대 확인하게 되면서 돌아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길게 보게 된다라면 저는 3천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500원 돌파가 네. 좀 관건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센조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답변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10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탑픽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탑픽 종목 어떤 종목 선정하셨어요? 네, 저는 롯데케미칼 선정했습니다. 충분히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 네.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가 공략 가능하고요. 목표가 단기적으로 21만 원, 손절가는 최근 저점 17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분할 매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짚어주셨고 정태근 팀장님은요? 네, 저는 탑픽즈 캠시스입니다. 왜 이렇게 수주 관련 종목을 4개나 네. 언급하고 전기 관련을 선택하셨네요? 네. 그건 제 마음이죠.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매수가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매수가는 지금 저는 2,100원에서 2,200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3,000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3,000원으로 원래 3,000원이 네. 아닌데 3,000원을 네. 말씀드렸기 때문에 3,000원을 바꾸고요. 손절가는 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